셀프네일을 시작하시는 분들 안녕하세요. 네시쌤입니다. 네, 오늘은 댓글 Q&A를 해볼 건데 댓글 달아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제 질문들을 다 답변 드릴 수가 없어서 너무 죄송합니다. 다들 이런 고민을 했겠다라는 댓글만 제가 답변 드리려고 합니다. 네, 질문입니다. 네, 젤 양 조절을 아무리 적게 해도 왜 자꾸 살로 넘치는 걸까요? 어디까지 발라야 한다는 경계가 있을까요? 네, 이 첫 번째 질문에 답을 한다면 제 손톱을 보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양을 적게 발라도 살이 넘친다는 얘긴데 우리가 베이스를 바를 때 다섯 손가락 다 바르고 램프에 넣는 경우가 있는데요. 전문가인 경우에는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흐르는 게 덜해서 다섯 손가락 바르고 큐어링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문가들도 큐어링 하기 전에 한번 검토를 하거든요. 근데 쏠린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네, 거기 한번 다시 붓질을 해주고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일단 제품입니다. 제품이 묽으면 빨리 흐르죠. 되직하면 천천히 흐릅니다. 일단 문제점은 거기 있고요. 자, 두 번째 문제점은 네, C커브를 보셔야 돼요. 자, 일단 내 손톱 커브가 평평한지 아니면 커브가 있는지 보셔야 되는데 자, 엄지 보여드릴게요. 프리엣지. 프리지 보시면 제 커브가 어때요? 엄지는 평평하죠? 네. 사람의 손톱이 다 다르기 때문에 모든 손톱이 이렇게 평평한 경우가 있고 어느 곳은 C커브가 심한 손톱이 있습니다. 제 약지 프리지 쪽으로 보면 많이 휘어 있습니다. 엄지 손톱은 평평하기 때문에 동일한 젤 양을 발라도 크게 쏠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완만하기 때문에 빨리 쏠리진 않아요. 자, 우리가 자전거를 탔을 때 페달을 떼면 이런 부분은 천천히 내려가는데 좀 급경사인 부분은 속도가 빠르죠. 같은 겁니다. 네, 젤을 발랐을 때 흐르는 게 좀 느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젤을 보시면 C커브가 심하죠. 네, 이런 손톱들이 있어요. 이런 손톱을 베이스를 발랐다. 그러면 경사가 좀 높다 보니까 이 부분에 베이스 젤을 동일한 양을 발라도 중심에 있던 게 같이 쏠려서 밑으로 내려오는 게 빠릅니다. 그래서 C커브를 확인하셔야 돼요. 내 손톱이 전체적으로 C커브가 심하다 그러면 베이스 한번 바르고 바로 큐어링 하세요. 10초 가큐어만. 네, 30초 하실 필요 없고요. 투명한 건 10초 가큐어 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건 가큐어하고 어떤 건 가큐어를 하지 않죠. 이 정확한 건 제가 우측 상단에 카드 추가했으니까요. 가큐어에 대한 모든 걸 아시려면 그 영상은 필수로 보시면 좋고 이렇게 C커브가 심하고 빨리 흐르시는 분들은 다섯 손가락을 다 바르고 큐어링 하는 게 아니라 하나 바르고 10초 가큐어, 하나 바르고 10초 가큐어, 초 가큐어 해서 마지막 손톱이 뭐 소지가 됐든 엄지가 됐든 하나 바르고 나서 어차피 같이 램프에 손이 들어가잖아요. 그때 완전 큐어를 하시면 됩니다. 네, 30초에서 60초 정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완성도도 좋고 네, 살에 묻을 일이 거의 없겠죠. 제일 중요한 C커브를 본다. 네, 그렇게 발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 질문으로 탑젤 띠끌을 사용하는데 처음과 다르게 시간이 지나면 왜 수축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까요? 네, 분명 처음엔 괜찮은데 며칠이 지나면 쪼그라든 것처럼 탑젤 가장자리에 줄어들고 안쪽으로 돌아와 있다는 네, 이 질문인데 이 수축하는 영상도 제가 올린 적이 있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그 영상을 보시면 좋고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컬러를 다 발랐어요. 이제 띡한 탑젤을 바를 건데 다 바르고 나서 그냥 큐어링하고 나왔는데 자, 큐티클 라인 사이드에 탑젤이 없고 다 중앙으로 몰리고 어딘 발라져 있고 어딘 안 발라져 있는 이런 현상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일단 문제점은 컬러를 바르고 나서 내가 얼굴을 만졌다든지 아니면 머리카락을 만졌다든지 유분기가 있을 만한 걸 만졌을 때입니다. 그럴 때는 안으로 좀 수축하는 게 있어요. 젤은 유분기하고는 맞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유분기 있는 걸 피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데 나는 얼굴도 만지지 않고 머리카락도 만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수축을 왜 하는 걸까요?
자, 그러면 내가 네일을 하기 전에 손을 씻고 핸드크림을 바르거나 오일 있는 제품을 바르면 이 파인 부분 안으로 많은 양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사이드 부분에 유분기가 더 많은데 이때 젤을 바르니까 이 부분에는 발리지 않는 거죠. 중앙으로 쏠리는 겁니다. 그래서 유분기가 없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죠. 핸드크림도 안 발랐고 오일도 안 발랐고 제가 얼굴도 만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앙으로 수축을 하네요. 자, 이 문제는 그럼 젤 컬러의 문제점을 보셔야 돼요. 젤 컬러에도 미경화 젤이 있죠. 컬러를 큐어링하고 나서 컬러도 끈적거리는 게 있는데 이 끈적거리는 미경화 젤과 탑 젤이 맞지 않는 거죠. 그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저도 시술하면서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러면 시술할 때 컬러 바르고 나서 큐어링 한 후 미경화 젤을 닦아주세요. 젤 클리너로 미경화 젤을 깨끗이 닦고 자, 사이드 큐티클 라인 꼼꼼히 닦은 후에 탑 젤을 발라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다 바르고 큐어링 하셔도 되는데 한번 수축한 데는 계속 수축을 해요. 한번 탑젤 바르고 수축하면 여기 바르고 여기 바르는 동안 다시 중앙으로 모일 때가 있거든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냐면 탑젤을 하나 바르고 나서 바로 큐어링 하세요. 자, 하나 바르고 나서 붓자국이 없고 제대로 레벨링이 됐으면 바로 10초 각 큐어 해주는 거예요. 자, 10초 각 큐어, 그리고 하나 바르고 10초 각 큐어, 10초 각 큐어. 자, 각 큐어 투명한 거니까 각 큐어 된다 그랬죠. 양이 너무 많지 않으면 각 큐어 가능해요. 너무 두껍게 오버리하면 조금 더 큐어링 하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 각 큐어 다 해주신 다음에 마지막 엄지를 발랐다 그러면 그때 완전 큐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 바르고 나서 나머지 바르고 있을 때 이 부분이 수축을 하고 있단 말이죠. 수축을 하기 전에 빨리 큐어링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완성도가 잘 나올 거예요. 저도 시술할 때 수축하면 하나하고 그냥 바로 넣습니다. 전문가도 이렇게 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셀프로 하실 때도 네, 그 방법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다음 질문 한번 볼게요. 네일을 잘 유지하고 싶은 손 많이 쓰는 직업 종사자입니다. 자, 현재 본업에서 알바로 일을 쉬엄쉬엄 하고 있는데 오랫동안 하고 싶었던 네일을 시작하셨다고 해요. 네, 그런데 샵에서 시술을 해도 주 사용 손톱이 계속 깨집니다. 물을 자주 사용해서인지 손톱이 얇고 이대로 네일 바디를 기르고 네일을 이쁘게 할 수 있을 거란 기대가 꺾여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저의 영상을 보고 네, 희망을 찾으셔서 너무 다행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젤은 물하고 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맨손 설거지 안 좋고요. 뜨거운 물에 불리는 행위, 사우나에 가서 탕에 들어가서 불리는 행위는 정말 좋지 않아요. 수영하는 거. 자, 그런 거는 빨리 떨어지고요. 특히 집안 살림 잘 하시고 네, 요리 많이 하시는 분들 빨리 떨어집니다. 네, 주로 많이 사용하는 손, 제일 빨리 떨어지는 손은 네, 엄지, 검지, 중지죠. 이 세 개가 정말 많이 네, 떨어집니다. 이렇게 손톱이 빨리 깨지시는 분들이 물도 사용을 많이 하지만 이런 분들도 있어요. 네, 손톱이 자라면서 이 바디까지는 괜찮아요. 옐로우 라인이죠. 자, 손톱이 되어가면서 손톱이 두 갈래로 갈라지고 지금 보시면 하얗게 떠버리는 손톱들이 있어요. 저는 심한 건 아니고요. 자라면서 여기 전체가 두 갈래로 돼서 이 윗표면에 있는 손톱이 그냥 들러져요. 이 사이로 자꾸 때가 끼고 네, 수분도 들어가고 이런 손톱들이 있어요. 그래서 짧게 짧게 자를 수밖에 없고 저희 고객님들 중에서도 이렇게 두 갈래로 갈라지시는 분들은 손톱깎이로 자르면 탁 소리가 아니라 타닥 소리가 나요. 그러면 중간에 틈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분들은 젤을 바르면 바디까지 젤을 바를 때 괜찮은데 조금 자라기 시작하면 내 손톱 위에 젤을 올렸는데 이 밑에 손톱이 탈락되면 당연히 젤도 탈락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손톱을 기르지 못해요. 이런 분들이 정말 고민이신데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러면 내가 샵을 다닌다 그러면 바르고 나서 이 손톱 부분이 떨어졌다. 다음날 예약할 수가 없으면 그 부분에 영양제를 좀 많이 발라주세요. 한
3코트까지 좀 두껍게 영양제를 바른 다음에 샵에 예약을 하고 가셔서 보수 작업을 한번 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들뜬 손톱 있죠? 그 손톱을 다 제거를 하셔야 되고요. 들뜬 부분을 제거하고 나머지 있는 그 손톱 위에다가 다시 젤을 커버를 하시면 조금 손톱이 길고 꺾이지 않거든요. 그렇게 유지를 하시는 방법. 내가 집에서 셀프로 한다 그러면, 자, 잘 떨어지신 분들 일단 베이스 발라요. 자, 베이스 바르고 그 위에 아크릴 파우더를 뿌려요. 자, 뿌리고 나서 큐어링 해줍니다. 자, 아크릴 파우더 뿌리면 표면이 울퉁불퉁하니까 샌딩 작업 한번 한 다음에 다시 베이스 젤을 커버해 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죠? 시간이 지나면서 탈락하는 게 보일 겁니다. 떨어진 손톱과 같이 제거를 하고 나서 그 부분만 다시 베이스 젤 바르고 파우더 바르고 다시 샌딩을 한 다음에 베이스 젤 바르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 달 정도 유지를 했는데 왜 제가 베이스만 바르고 작업을 하라고 하는 이유는 속오프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위로 컬러를 바르게 되면 어디가 들떴는지 보이지 않고 속오프 하기가 너무 어렵죠. 이미 손상이 된 손톱은 드릴 제거하면 또 갈리기 쉽고요. 전문가도 드릴로 다 오프할 때 조금씩 갈립니다. 그리고 샌딩 작업하면서도 갈립니다. 안 갈리지 않아요. 그럼 더 얇아지겠죠? 그래서 베이스 젤로만 하고 아크릴 파우더 뿌려서 젤 리무버로 바로 씌울 수 있죠? 컬러를 파일로 제거할 필요 없고 드릴 제거할 필요 없고요. 바로 그냥 리무버 씌워서 호일에 감싼 후에 10분 있다 빼고 푸셔로 밀어주세요. 아크릴 파우더는 한 번 더 리무버를 해야 돼요. 했는데 안 떨어진다. 그러면 안 떨어진 거 놔두시고 파일로 갈지 말고 다시 화장솜에 리무버를 묻혀 호일 감싼 후에 다시 벗기시면 깨끗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샌딩 젤 부드러운 부분으로 살짝만 비빈 후에 다시 베이스 젤 작업하고 네, 파우더 뿌린 다음에 그 위로 다시 베이스 젤 커버. 그러면 제거하기도 쉽고 내가 어디가 들떠 있는지 눈에 보여요. 왜? 투명한 거니까. 손톱만 기르고 싶다 그러면 이 작업을 저는 권장하고요. 자, 문제는 내가 오래 유지한다고 저는 안 떨어져서 3개월 유지했어요 이러면 조금 위험해요. 왜냐하면 베이스 젤 바르고 한 달까진 괜찮은데 두 달 넘어가면서 중간에 틈이 생기고 물이 좀 들어갔는데 그 부분에 곰팡이가 생길 수 있거든요. 3개월까지는 버티지 마시고요. 한 두 달 정도 됐을 때 한번 속오프 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손톱 상태를 한번 더 확인하고 이 부분 꼭 주의하시고 작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볼게요. 초보 질문인데요. 베이스 젤 바르고 미경화를 닦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저도 지젤리를 쓰고 있는데 한 번도 닦지 않았네요. 네, 이 질문이 생각보다 제 영상에 많았습니다. 네, 제일 기초적인 거긴 하지만 미경화 젤 안 닦아도 괜찮아요. 바로 젤 컬러 작업하셔도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대신에 젤 컬러 라인이 이쁘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는 보여드릴게요. 자, 지젤리 베이스로 큐어링 할게요. 네, 베이스 큐어링 됐고 컬러 한번 발라볼게요. 자, 일부러 깊게 하진 않을 거고 여기가 큐티클 라인이고 여기가 사이드다 생각하고 이렇게만 발라볼게요. 이렇게 젤을 바르고 나면 다음 손도 작업을 하잖아요. 이제 나머지 손 바르면서 시간이 조금 지날 거예요. 그때 내가 처음에 발랐던 라인이 그대로 있는지 보셔야 됩니다. 보시면 제가 발랐던 라인하고 조금 다르고요. 그리고 좀 퍼진 느낌이 있어요. 자, 경계 부분이 좀 퍼져서 라인이 이쁘게 되지 않았습니다. 큐티클 라인 잡은 곳 좀 희미하게 좀 퍼진 느낌이 있는데 이게 다 끈적거리는 미경화 젤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 베이스 젤 바르고 나서 젤 클리너로 미경화 젤 닦아주고 작업해야 이렇게 퍼지는 게 없기 때문에 미경화 젤 닦아주는 거고요. 안 닦아도 상관없습니다. 이것도 젤 컬러에 따라 달라요. 젤 컬러가 이렇게 퍼지는 게 있고요. 안 퍼지고 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제품에 따라 달라요. 묽으면 잘 퍼지고 되직하면 잘 안 퍼지지만
되직해서도 퍼지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이건 딱히 정해진 건 없는데 라인을 이쁘게 잡기 위해서는 닦아주는 게 조금 더 좋다입니다. 그 다음 질문입니다. 시럽 컬러 큐어링 1분 정도 하고 미경화 젤 닦지 않고 탑젤 바로 올렸습니다. 한 1분 30초 정도 큐어링을 하고 클렌저로 닦았는데 컬러부터 주르륵 닦이면서 거의 싹 지워지더라고요. 이건 시럽이라 그런 걸까요? 아니면 두껍게 발라서일까요? 아니면 더 구워야 할까요?인데 여기서 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이건 설명으로만 할 건데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네, 제대로 구워지지 않았다. 네, 제대로 경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긴 거고요. 제가 우측 상단에 카드 추가한 영상을 보시면요.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자, 베이스 젤까지 발랐습니다. 그 다음 시럽 컬러 바르고 큐어링 1분 정도 했어요. 네, 1분 정도 큐어링하면 충분히 완전 큐어를 한 거기 때문에 네, 적당합니다. 자, 이제 여기서 미경화 젤 닦지 않았고요. 딱히 아트를 하지 않을 거면 미경화 젤 닦지 않고 탑젤 바로 발라도 됩니다. 네, 바로 올렸어요. 자, 이렇게 하고서 1분 30초 정도 큐어했습니다. 탑젤 1분 30초면 충분히 했죠. 자, 그런데 젤 클리너로 한번 닦으니까 컬러부터 벗겨졌다는 얘기인데 컬러 벗겨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베이스는 굳었지만 젤 컬러는 굳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굳어지지 않은 게 싹 다 벗겨진 거죠. 여기서 베이스까지도 벗겨졌다는 얘기는 없어서 베이스 젤이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면요. 베이스 젤까지 잘 굳었어요. 젤 컬러가 구워지지 않은 건 젤 컬러 중에 큐어링을 오래 해도 제대로 큐어가 되지 않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이게 전문가용도 그렇지만 특히 노란색이나 카키색 이런 색들은 큐어링을 오래 해도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현상이 있을 때는 다음번에 이 컬러를 썼을 때요. 큐어링을 1분 정도 하지 말고 한 3분, 4분, 5분까지 한번 해보시고 손으로 이렇게 만져보세요. 말랑한지 딱딱한지. 그리고 탑젤을 올려야 되는데 탑젤도 조금 오래 2분 이상 큐어링 해주시는 거.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컬러를 쓸 수가 있죠. 근데 이게 싫다면 젤 컬러를 완전히 바꿔주셔야 돼요. 그 컬러가 잘못된 거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램프가 잘못된 경우도 있습니다. 램프 때문에 벗겨지는 경우가 있는데 제대로 램프빛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큐어링한 경우에요. 아무래도 램프가 조금 저렴하다 보면 네, 전체적으로 빛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왕이면 가격이 조금 있는 거를 사시면 네, 잘 구워질 거고요. 그 다음에 젤 컬러도 전문가용을 사용하면 웬만하면 30초에 굳습니다. 여기서는 젤 컬러의 브랜드 차이일 수 있다. 네, 이게 제일 중요하고 네, 두껍게 발라서 문제는 아니고요. 두껍게 바르면 더 오래 큐어링 해주시면 좋아요. 다음 질문 볼게요. 이제 셀프네일 하시는 분들이 제일 고민이죠. 네, 셀프네일 할 때 힘든 부분이 오른손 할 때인데 혹시 노하우가 있을까요? 저는 왼손은 잘 되는데 오른손으로 왼손을 하려니 매번 완성도가 떨어지더라고요. 팁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네, 팁은요. 천천히 작업하는 거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지지를 잘 하셔야 돼요. 받침대가 있으면 손을 기대서 작업해 주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왼손으로 작업할 때는 네, 지지를 잘 해주셔야 돼요. 우리가 바를 때 소지로 어느 부분을 지지하고 바르잖아요. 지지할 곳 잘 찾아서 해준다. 자, 이렇게 바르시는 분도 있고 돌려서 작업할 때도 네, 받침대 이용해서 이렇게 올려주고 작업하면 조금 더 좋습니다. 여기 한번 발라볼 건데요. 자, 오른손도 떠 있는 상태고 왼손도 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바르면 네, 엄청 흔들려요. 네, 바르기 어렵습니다. 네, 제일 좋은 거는 흔들리지 않게 하는 거기 때문에 어딘가 지지를 해야 돼요. 바닥에 지지를 해볼게요. 자, 엄지할 때 이렇게 양쪽 다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움직임이 크게 없게 해서 아주 천천히 내려옵니다. 자, 급하게 하시면 안 되고요. 정말 천천히. 저 왼손 작업할 때 급하게 안 해요. 정말 천천히. 욕심부리면 안 되고요.
네, 왼손 작업할 때는 이렇게 천천히 하다 보니까 다음 손 작업할 때 여기 발랐던 게 흐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 작업하고 먼저 큐어링 하시는 게 좋겠죠. 자, 사이드 작업할 때 특히 정말 천천히. 자, 지지하는 것이 좋다. 자, 여기서는 손을 좀 떼서 네, 이렇게 발랐는데요. 네, 노력만이 답이고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작업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하나 바르고 다른 손 작업할 때 오래 걸리니까 먼저 큐어링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 꼭 지지를 해준다. 어디든 간에. 이번 질문은 팁으로 연장할 때인데요. 손톱이 평평한 손은 어떻게 맞는 팁을 찾나요? 제 엄지 옆을 보시면요. 능선이 평평합니다. 맞는 팁 전혀 없어요. 팁은 커브가 있기 때문이죠. 제가 팁 연장에 대해서 영상을 올린 게 있는데 이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카누 3호 팁을 가지고 왔고요. 자, 엄지에다 대볼 건데 자, 맞는 팁이라고 하는 건 자, 갖다 대고 눌렀을 때 사이드 부분에 딱 맞는 겁니다. 자, 너무 이렇게 작아도 안 되고요. 너무 살에 닿아가지고 넘쳐도 안 되고요. 눌렀을 때 딱 맞는 건데 눌렀는데 정말 조금 이렇게 조금 남아요. 이런 거 사용해도 괜찮고요. 조금 넘어갔어요. 그러면 파일로 갈아서 사용하시면 되는데 손톱이 일단 평평해요. 베이스제 바르고 이렇게 눌렀을 때 이 능선 부분 보시면 비어 있어요. 자, 빈 거 보이죠? 자, 여기는 평평하지만 팁은 튀어나와 있으니까 팁을 아무리 꾹 눌러서 평평하게 해도 평평하게 되지 않습니다. 자, 공간 빈 거 딱 보이죠? 그래서 베이스 젤 바를 때 능선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자, 이 부분에 베이스 젤 양 많이 해서 옆에 능선을 만들어 준 다음에 팁을 올려야겠죠? 이 부분은 영상을 조금 더 참고를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음 질문은 오버레이에 대한 내용인데요. 크레이지 탑은 바르고 위에 또 투코트도 까짐이 괜찮은 건가요? 선생님께서 계속 크탑으로 하고 계신 것 같아서요. 자, 병젤도 가능할까요? 물론 제일 좋은 건 클리어로 오버레이하고 탑하는 거겠지만요. 네, 네,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제가 쓰고 있는 통젤인 크레이지 탑젤 위에 또 탑 올려도 까짐 없습니다. 네, 까짐이 없고요. 네, 병젤도 탑이지만 바르고 나서 그 위에 또 발라도 까짐 없습니다. 근데 이 병젤 브랜드마다 다르다는 거. 특히 논와이프 탑젤은요. 통젤이든 병젤이든 그 위에 올리고 또 올려서 벗겨지는 제품들이 있어요. 만약에 내가 투코트했는데 벗겨졌다. 그 다음에 그 탑젤을 사용하실 때요. 탑젤하고 나서 큐어링 한 후에 한번 샌딩으로 스크래치를 내준 다음 그 위에 같은 탑젤을 바르면 벗겨짐이 별로 없습니다. 스크래치를 한번 내주시고 작업해주시면 괜찮고 네, 한 번에 두껍게 하는 것도 괜찮지만 그게 쉽진 않죠. 그 다음 질문입니다. 네, 원래 얇은 손톱에 샵에 잘못된 젤 제거 반복으로 손톱이 너무 많이 상했습니다. 종이장보다 더 얇아진 손톱을 볼 때마다 바짝 깎아도 계속 찢어질 때마다 너무 속상해요.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혹시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젤 제거를 하다 보면 많이 얇아질 수밖에 없는데 드릴로 완전히 제거하면 드릴 자국도 남고 많이 얇아지죠. 만약에 젤 리무버를 사용해서 벗겨내고 푸셔로 밀면 확실히 덜 갈리긴 한데 갈고 나서 샌딩으로 한번 비벼주잖아요. 샌딩으로 비빌 때 또한 손톱 표면이 갈립니다. 안 갈리진 않아요. 최대한 안 갈리게 해야 되는데 이미 내 손톱이 얇은 상황에서 또 갈다 보면 정말 흐물흐물 정말 종이장이 돼버리죠. 이제 젤을 안 하는 상황에 내 손톱을 계속 기르고 싶은데 다 꺾이고 바짝바짝 잘라도 꺾이는 경우는 영양제를 발라서 유지한다는 건 뭐 다들 아실 텐데 영양제 바르실 때 한 번만 바르지 마시고요. 여러 번 바르셔야 되고요. 또 양을 너무 적게 하시면 안 돼요. 자, 제가 한번 영양제 발라볼게요. 영양제를 바를 때 이렇게 얇게 바르잖아요.
이렇게 한 번만 바르고 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러면 또 부러져요. 영양제를 두껍게 바르라는 얘기고요. 만약에 이렇게 얇게 발랐잖아요. 그러면은 한 1분에서 2분 정도 있다가 덧바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얇게 바르면 확실히 빨리 마르기 때문에 그 위에 또 얹을 수 있거든요. 손톱을 유지하려면 두 번만 바르는 게 아니라 두껍게 뭐세 번에서 네 번까지 발라주시는 걸 저는 추천하고요. 제 손톱에 각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영양제 한번 바르면 각진 느낌이 다 드러나요. 네, 그만큼 얇게 발렸다는 얘기죠. 자, 어느 정도 굳었다면 이번에 양을 조금 많이 해봅니다. 도톰하게. 자, 영양제 투코트 발랐고요. 영양제 투코트 바르니까 확실히 제 손에 좀 각진 게 없어졌죠. 네, 좀 두껍게 됐다는 얘기인데 제가 투코트만 좀 발랐어요. 여기서 좀더 마르면 쓰리코트까지 바르셔도 되고 난더 바르겠다 그러면 어느 정도 더 굳혔으면 더 발라도 되는데 자, 아무래도 영양제 마르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죠. 특히 원코트가 완전히 마르는 데는 시간이 짧은데 투코트 하면 더 걸려요. 손을 못 쓰는 단점이 있습니다. 20분 정도는 손을 좀 조심해서 사용하시고 만약에 내가 얇아서 한번더 바르고 싶다 그러면은 투코트에는 완전히 마르는 게 시간이 걸리니까 한 5분에서 한 10분 있다가 한번더 커버는 가능합니다. 쓰리코트는 더 두껍기 때문에 마르는데 시간이 더 걸리죠. 그래서 한 여유롭게 넉넉잡아 1시간 정도는 손을 조금 조심하게 사용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예, 이렇게 영양제를 바르고 나서 계속 그대로 두지 마시고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지워서 다시 반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손톱 건강해질 때까지 그렇게 유지하는 게 좋고 만약에 집에 내가 영양제가 없어요. 영양제가 없다면 네, 베이스도 상관없고요. 탑코트도 상관없어요. 네, 젤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일반 매니큐어, 일반 폴리쉬, 일반 매니큐어 투명한 거 아무거나 괜찮아요. 뭐 여기다가 뭐 매니큐어 바르고 싶어요? 그러면 네, 일반 매니큐어 바르셔도 됩니다. 이제 일반 매니큐어는 컬러 바르고 한 2, 3일만 있으면 다 지워지잖아요. 보기 좀안 좋다. 그럴 때는 그냥 영양제나 탑 같은 투명한 걸 바르시는 걸전 조금 더 권장하고요. 제가 이렇게 영양제를 두껍게 발라도 자꾸 떨어져요. 그러면 베이스 젤을 바르는 게 좋은데 베이스 젤한 번만 바르지 마시고요. 베이스 젤도 투코트에서 한 쓰리코트 정도 바르신 다음에 한달 정도 있다가 네, 젤 리무버로 하세요. 드릴로 하지 마시고요. 젤 리무버로 씌우고 벗긴 다음에 이제 푸셔로 이렇게 밀어주잖아요. 푸셔로 밀고 샌딩 작업은 그냥 살짝 부드럽게만 해주고 그 위에 다시 베이스 젤또 바르세요. 그렇게 반복해서 5개월 이상, 6개월까지 넉넉하게 잡으시면 네, 내 손톱이 원래 손톱으로 좀 돌아올 수 있습니다. 다음에 젤 하게 되면 네, 드릴로 잘 하시는 분한테 가시면 조금 도움이 될것 같고 아니면 젤 리무버를 사용하는 샵 가시면 네, 조금 더덜 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 볼게요. 자, 케어를 할때한 손가락 끝내고 나면 다른 손가락 큐티클이 말라 있어서 다시 또 푸싱하고 그러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푸싱하고도 촉촉하게 유지하려면 오일밖에 없을까요? 오일 바르면 젤 유지력이 안 좋아진다고 들어서요. 큐티클 마르지 않고 케어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저는 큐티클 제거할 때 큐티클 리무버를 많이 쓰고 오일은 쓰지 않습니다. 네, 오일을 사용하고 싶으시면 사용해도 되는데 대신 젤을 하지 않는 조건에서예요. 만약에 젤을 하게 되면 젤 바를 때 네, 큐티클과 사이드에 오일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젤 바르면서 수축 현상이 조금 일어납니다. 안으로 조금 모여들고 네, 젤이 잘 발려지지 않으니까 오일을 사용하지 않는데요. 저는 큐티클 리무버로 한번 뿌리고 나서 다섯 손가락 다 푸셔를 하고요. 잘안 밀리고 내가 큐티클이 많으면 다시 큐티클 리무버를 뿌려서
다시 또 푸셔를 합니다. 저는 두 번을 합니다. 이거는 큐티클 양에 따라 좀 달라요. 잘 안 뿔려지고 잘 안 되시는 분들은 계속 네, 뿌려줘야겠죠. 근데 내가 여기 한 손 하게 되면 한 손이 말라버린다는 거잖아요. 계속 뿌리는 방법밖에 없는데 저는 먼저 여기를 이렇게 뿌려주고 저는 이렇게 다 푸셔를 다 했어요. 자, 여기를 이렇게 푸셔를 했어요. 아, 뭔가 좀 더 있다 그러면 한 번 더 뿌려서 다시 한 번 더 푸셔를 합니다. 하고 지저분한 거는 좀 닦아주고요. 자, 여기서 이제 니퍼를 할 때요. 큐티클 리무버 한 번 더 뿌립니다. 자, 내가 니퍼하는 시간이 빠르다 그러면 여기 니퍼 작업하기 전에 여기 한 번 더 같이 뿌려주는 거예요. 여기에 니퍼 작업을 할 때쯤이면 여기는 더 많이 뿔려져 있어서 바로 자르기가 좋아요. 네, 근데 내가 속도가 너무 느려요. 이렇게 뿌렸는데도 말라버립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케어를 다 하고 거의 마무리 끝날 쯤에 한번 뿌리세요. 한번 뿌리 이렇게 뿌리면 여기 거의 끝나갈 쯤에 여기 말라버렸던 걸 뿔려주게 미리 작업을 하는 거죠. 큐티클 리무버도 좀 어느 정도 사라지면서 투명한 큐티클이 잘 보이죠? 네, 이렇게 작업하시면 좋아요. 미리 뿌려줬는데 자르는 과정에서 또 말라서 잘 안 보일 때 있죠? 그때 그냥 또 뿌리세요. 조금만, 너무 많이 뿌리지 말고 조금만. 한 손 니퍼를 다 할 때쯤에 한번 뿌려서 미리 불려준다. 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음 질문 볼게요. 저는 케어를 하고 나서 2-3일쯤 지나면 큐티클 라인을 따라 손톱 바깥쪽으로 껍데기가 다 일어나요. 네, 열 손가락 다 똑같고요. 네, 리무버가 너무 센가 해서 희석을 더 많이 해서 쓰기도 하고 푸셔도 조심히 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혹시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니퍼를 할 때 살을 잘랐다는 얘기죠. 네, 큐티클만 잘라야 되는데 살을 자르면 이렇게 거스러미가 일어나죠. 여기 다 그냥 여기 사이드부터 큐티클까지 다 피부가 다 들러진다는 얘기예요. 자, 전문가들도 살 자릅니다. 네, 큐티클만 자르기란 너무 어렵습니다. 전문가한테 받아도요 거스러미 일어나시는 분도 있고 안 일어나시는 분들도 있어요. 특히 큐티클 라인이 뚜렷하지 않고 큐티클 피부서부터 큐티클이 좀 있는데 경계선이 뚜렷하지 않으신 분들, 그런 분들 자르면 많이 일어나긴 하는데요. 내가 샵에서 했는데도 거스러미가 일어난다면 그런 분들은 케어를 안 하는 걸 추천하고요. 만약에 케어를 하고 싶다 그러면 내 피부 경계선을 잘 보고 한 조금만 남기고 한 1mm 정도 남기고 자르다던가 네, 다 자르지 않는 것을 저는 추천하고요. 거스러미가 너무 심해서 케어를 안 하고 젤 레이를 하실 때 이렇게 전체 바르는 풀코트죠? 전체 바르게 되면 큐티클 때문에 덜 발린 것처럼 보여서 그런 분들은 프렌치를 하던가 그라데이션이나 아트르에서 큐티클 라인부터 컬러가 있지 않고 투명한 느낌을 주게 하는 아트를 하시는 게 좀 더 괜찮습니다. 그래야지 더 깔끔할 수가 있어요. 자, 리무버가 세서 껍데기가 일어나는 건 전혀 아니고요. 네, 그리고 푸셔를 세게 해서 그렇다는 건 전혀 아니고 제일 위험한 건 니퍼로 살을 좀 잘랐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궁금한 거 알려드렸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번에 Q&A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